라인 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셔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선방이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음. 맞나요?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뭐 선방했다는 음. 거는데. 네. 어, 저는 어, 지금 미국 증시는 음. 전에도 이제 전는 13,000과 14,000 박스에서 어, 금리 인상이 두번 인상할 때까지는 박스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2,500까지 갔다가 그쵸? 지금 극반전했는데 네. 13,700에서 또 흔들리고 있고 음. 어 14,500까지는 갈것 같지는 않고 음. 그래서 어 이번에 미국 증시는 저는 어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는 트레이딩이 됐는데 테슬라는 어950 그러니까 0 슬라 어. 넘어가면 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어. 근데 950딱 찍고 700 불까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700과 7 5 0에서더 사자 전라을 세워드렸는데, 네. 우리가 테슬라하고 저는 비트코인을 같이 봅니다. 비트코인은 또 주말 사이 급등했다 뭐 하루에 11%씩. 네. 그거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음. 국민들이 그 통화 부분이나 그 전쟁에서 이제 실적으로 빠져나오려면 비트코인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금을 뭐 무거운 걸 들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비트코인 그래프인데 전번에 5,500만 원에서 쌍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번에 급락을 했는데 저는 요번에는 7,000까지 한번 욕심내 볼래요. 7,000만 원.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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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에너지가 네. 앞으로 한한 한 달이나 두달 안에

저는 경제적인 변동성은 바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에 패팅을 해서 음. 그라 그러면 어, 이제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도 네. 또 특히 돈 있는 사람들. 음. 그렇죠. 이번에 해외에 묶이는 걸 많이 그 경험하거나 음. 느끼지 않았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간단얘기 어, 해서 은행에 있는 것도 이제는 안심 못 하는 거예요. 통, 음. 제재를 시켜버리고 어? 제가 가장 어 황당하게 느꼈던 게, 어, 외신 보면, 파키스탄이 러시아 할때빚준데빚안갔겠다 탄가 아. 뭐 이런 아. 거. 그러니까 이런 금융 시스템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이미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단시간에 회복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요 틈새를 음. 나는 위에나 디지털 위에나 위에나가 또 치고 들어올 거고 네. 비트코인이 치고 들어올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번은 어 그리고 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뭐몇십자 들고 있으니까 네. 이두 가지 축이 음. 어 하나의 그, 그 뭐랄까요 머니게임의 대표 주자가 되는지. 그 그렇죠. 예. 그걸 한번 볼래요. 그래서 네. 어 지금 오늘 5,300만원, 400만원, 직전 고점 의식하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는것 네. 같거든요. 음. 저는 이건 뚫는다. 뚫는다. 예. 음. 그래서 그리고 7 0만원 예. 네. 7,000만원이 넥라인이거든요. 음. 이걸 뚫치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 6,000만원과 7,000만원 사이까지는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모멘텀은 테슬라가 이번에 아 어, 1 0 0 0불을 넘어서 뭔가 1100불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그럴라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뭐랄까? 유가가 나는 또 기회를 줄것 같아요. 그렇죠.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서 뭐1 0년 만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 8% 그랬고 이게 뭐더 올라갈 거라는 예측도 굉장히 많고요. 음. 그러니까 어 이런 게또 작용 반작용 같아요. 네, 유가가 백불. 네. 그럼 저는 거와 관련된 상품은 오히려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음. 엑스모빌이나 이런 그 근데 왜 갑자기 전기차나 전 테슬라에서 플러스 알파 보면 냐 네. 이제 사람들이 어 근본적으로 또 다시 고민을 네. 할거 아니에요. 이게 아 우리가 어이 단기간에 이제 뭐 증산하면 뭐 유가는 빠지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 이제 화학 석유 그것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 인플레이션 물가 변동성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죠. 음. 그럴 바에는 뭔가 이차전지나 다른 그 뭐랄까 음. 에너지원.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다른 에너지원 러시아한테 의존하는 걸 벗어나려고 하는 에너지원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나 LNG나 천연가 이런 것들에 모멘텀을 줬듯이 네. 저는 오히려 테슬라 쪽에 하나의 또 어~ 전기차라는 거 블록체인의 그~ 비트코인 이거 같이 또 하나의 새로운 또 환경을 줄수 있다고 음. 생각이 들어서 또 완성차 만드는 뭐~ 현대차나 이런 데도 요번에 아주 제일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로 네. 그래갖고 오히려 현대차에서도 뭐~ 전기차 수소 전기차 뭐~ 수소 연료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의 속도를 음. 상당히 많이 또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엔솔 때문에그렇습니다 3월 10일이죠. 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월 27일 날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참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음. 같아요. 엔솔이 상장되면서 엔솔이 시초가가 59만 8,000원일 네. 때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날 저점 찍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날 저점이에요. 음. 7만 1,300원. 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동에서 작년 11월 달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에코프로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에코프로가 11월 27일, 28일이 15만원짜리가 저점 어디까지 빠진지 아십니까? 그럼 저 5만 8 0원0 그런데 오늘 얼마인지 아세요? 9만 3, 4 0원순니까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봅니다. 선을 그어보자 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X축과 거. Y축에 놓고. 네. 시장한테 물어보자. 그냥 시장, 현장주의. 예, 네. 시장 현장주의. 네. 시장 현장주의. 그냥 뭐, 매크로 분석가들은 이렇게도 본다, 저렇게도 음, 음. 본다, 뭐, 금리가 50BP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오히려 테슬라 사보고, 애플 사보고, 음. 마이크 사봐서 실제 수익 내나 안 내나. 그 보장인가 알겠어요 네. 그때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애플은 굉장히 큰 수익 줬는데 테슬라 안 줘서 안주 쪽으로 담보로. 음. 그러면 여기도 한 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요, 요요 1월 27일에 59만 8천 원에 요 1월 2 7일 삼성전자가 7만 천3 0 원입니다. 그러니까 엔솔이 가장 높은 가격대를 엔솔이 가장 높았을 때, 때 삼성전자가 가장 그렇죠. 낮았어요. 네. 근데 요것도 재미있는 수제 삼성전자가 7만 4천, 7만 5천 원일 때 요, 요, 요 때를 또 찾아가면 엔솔, 앤솔, 엔솔이 얼마였나. 여기 딱 보시면 44만 원. 음...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일 때 엔솔이 또 저점간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28일 날이 40만 8천 원, 삼성전자 7만 1천 원. 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동이 저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월 10일 날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엔솔이 코스피 200 인덱스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카운트가 3월 11일부터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 코스피 200인덱스의 선물지수에 편입돼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 그림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3월 1일부터 엔솔, 엔일제, 엔솔이 코스피에 편입되는데 3월 물에서 이제는 6월 무로 롤오버된 거거든요. 음. 이때는 그런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두 종목이 거의 30%를 차지해서. 네. 이거하고 균형 맞추는 게 17개 올라와야 똑같습니다. 음, 음. 이두 가지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엔솔마저 들어오고 엔솔이 삼성전자 다음이에요. 음. 그러면 이세 가지만 들었다 놨다 하면 우리나라 시장 갖고 놀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갖고도 갖고 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음. 더 지배력이 더 강화된다고 라 보는 거죠. 그러면... 어 답을 굉장히 심플하게 주신다고 할때그 이전에는 뭘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항상 네. 역발성 달력이 필요합니 저는 어, 엔솔 사자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요번에 에코프로를 5만 8천 6만 원에산 거를 9만 원과 10만 원대 이제 팔고 엔솔로 가자. 음. 아니면 기아나 현대 차로 가자. 제일 나쁜 거. 아. 왜냐하면 지금 지수단을 가장 쇼트 바스켓에 공격적으로 하는 대상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저는 영원히 갈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노이즈가. 대충 뭐한 5일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보다 생각보다 긴데 네. 지금 나오는 뉴스나 이 뉴스도 보면 다못 믿겠어요. 가짜 뉴스도 많고 <laughs> 또 출처도 분명하고 음. 그래서 어.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는 겁니다. 음.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이게 더 노이즈가 많고 불확실하면 비트코인 막 급등할 거거든요. 음. 그러면 어, 그 반대 에너지의 자동차는 아직도 뭔가 리스크가 클 테니까 계속 떨어질 텐데 네. 이게 스위칭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현대차, 기아차 갖고 하고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의 동향과 미결제 약정의 변화를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또 매일매일 이두 가지 이 위메이드 하고 위믹스코인하고 매일 또 선을 거봅니다. 어. 이게 상징적 의미가 어, 갖다 해서 그 지금 단기간에 11월 딱 고점치고 급락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네. 뭐 게임이 됐던 엔터테인먼트가 됐던 뭔가 또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 도 마찬가지고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급락에 대한 대반등 에너지인지 새로운 주도주로 편입될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것 같아요 숙제 같아요. 이걸 근데 선을 그었는데 지금 이 선을 그었을 때 뭔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다면 아까 같은 경우는 뭐 LG 엔솔리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는 가장 몇 개월 내 최저였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솔 이때는 이게 하나가 롱일 때 그렇죠. 하나 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롱으로 갈 때가 난 대세 상승이라고 보는 거죠. 음 같이 간다. 네. 시장이 간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대체제 개념으로 사용되고 네네. 있어요. 두 개가. 이게 오르면 이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그러면 이거는 장은 박스에 갇혔다는 음. 상징적인 거 현장에 물어보는 거고. 음. 위메이드와 위믹스는 이거는 보완제 개념이에요. 음. 위메이드가 저 그 24만원에서 9만원대까지 빠진 가장 결정적인 게 실적단, 위메이드가 코인을 팔아서 아, 냈다는 그렇죠. 부분. 그게 위믹스 코인입니다. 음.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2만 9 0원 이게 저 고점이 똑같아요. 날짜나 안 틀려요. 음. 11월 20일 24만 5천원 11월 20일 2만 9천 100원. 네. 이날 나스닥이 고점입니다. 아. 기술주 성장주. 네. 그러니까 이건데 지금 보시면 2월 달을딱 보면 얘가 9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어, 위메이드는 9만 3천 원, 얘는 9천 원까지 올랐어요. 음. 이게 바닥에서 더블 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 거의 4분의 1 토막 됐다가 바닥에서 더블 갔다가 지금은, 어, 오늘 현재 6,500원입니다. 음. 위메이드는 10만 9천 원이고, 네. 비트코인은 5,300만 원이고, 여기다가 Z축 넘으면 이제 비트코인 넣고 이건 삼각형이 되겠죠. 이게 보완적겠 그러니까 음.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음. 그 대신 상대 속도가 달라요. 뭐가 위매... 더 빨리 가느냐. 그러니까 투기주가 빨리 네. 가요. 음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 코인이 어, 위메이드가 예를 들어 20%갈때 얘는 거기에 입배 5배가 가요. 아.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위메이드의 2배 정도가 비트코인이고 네. 위 믹스 코인이 3배, 5배예요 음. 근데 위 메이드가 얼마까지 갈 건가가 그래서 고민인 거죠. 음. 그럴 때 저점과 고점의 4등분에서 반은 못갈것 같아요. 음. 반을 가려면 바닥에서 거의 거의 다벌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1 했을 때뭐한25%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 30에서 50%의 에너지는 음. 있는데 네. 이게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니지 않겠나. 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이 이 선을 그 중간값이라고 보는데 네. 고가 저가의 중간값 위믹스는만6 0 0 0원 음. 그럼 16,000원 가려면 지금 6,000원짜리가 몇배 가야 됩니까? 두배 넘게. 두 배, 두 배가 네, 뭡니까세배 가까이. 어, 세 배도. 네. 네. 세배 가야죠. 네. 얘는 18 여기 보면 18만 원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15만 원까지 갔다가 9만 원까지 다시 꺾였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만 가도 12만 원에 13만 원 가도 땡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도 갖고 시장에 그 급락한 종목들의 대반등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네. 뭐 펄업 시가 됐던 크래프톤이 됐던 음. 하이브가 됐던 모든 종목들의 어떤 한계점을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시장에 물어보는 건데 음. 근데 오늘의 제 말하고 싶은 거의 가장 핵심은 이 롱쇼시 언제 동시 패션으로 같이 방향을 줄까?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니까그 삼각형 이렇게 해봤을 때, 이 삼각형이 같이 커지고, 그죠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디데이를 3월 10일부터 음. 6월달까지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3월이 시작이 됐고, 사실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3월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님. 뭐, FOMC도 있고요. 금리 결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월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굉장히 뭐랄까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고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FMC가 뭐 25BP하든 50% b 음. p 그거를 이용하는 블랙록이든 아시아 쪽에 음. 이거를 기계군단 움직이는 CIO가 네. 그 재료가 우크라이나 전쟁 재료 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뭐 무슨 쇼티지 재료 악재 뭐또 제재 재료 음. 이런 거 나올 때 롱을 음. 어느 쪽을 걸고 시옷을 어떤 쪽을 거는지 음. 갇힌 롱을 거는지 음. 이거가 저는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만기 때이 그거를 어디서 감을 잡냐면 청산을 하느냐 롤 오버를 하느냐 음. 여기서 그것도 대표성 종목의 삼성자 전에스케이닉스를 롱으로 끌고 가느냐 청산 시스템으로 가느냐. 음. 전 여기서 전체적인 대세를 읽습니다. 3월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 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9월 달에 네. 12월 물이 끝나고 이제 이 3월 물이 그쵸? 넘어왔을 때총 네. 미결제 잔고 총량이 22만 개 였습니다. 네. 22만 개. 22만 개가 29만 개까지 커졌어요. 음. 근데 22만 개가 넘는 12월 9일 날 삼성전자가 8만 원. 아. 종합주까지 3,050. 네. 그 다음에 선물이 400이었습니다. 아. 이거를 50포인트 뺀 거예요. 그러네요.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400포인트 뺐고 음. 삼성전자는 8만원에서 만원 가까이 뺀 겁니다. 그렇죠. 만원 안에서 이제 이런 지수가 4, 500포인트 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2만 개를 27, 8만 개 늘리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음. 이거를 청산을 시킵니다. 네. 지금 오늘 현재 제가 28만 개정도가 봤는데 음. 28만 개가 이제 거래일수로 6일 남았습니다. 네. 9일날도 우리가 쉬니까 네. 그렇죠. 예, 토요일을 빼고 대선으로. 그러면 네. 잔존일수보다 실제 거래일수는 6일인데 오늘 빼니까 5일 남았어요. 음. 28만원 5일로 빼면 매일 몇 개씩 줄여야 됩니까? 5만 거의 6만 그런데 음.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줄이다가 네. 남겨놓은 2, 3일 만에 다 줄이는데 음. 이게 로로버를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네. 9월물과 비슷하게 네. 7만 개를 다 청산해 22만 개만 6월물로 롤오버 된다. 음흠. 그러면 이장 많이 갑니다. 아. 왜냐하면 어, 이 포지션이 청산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어, 그동안 삼성전자 선 매수하고 11월 12일부터 선물을 매도 누적해서 이 포지션이 청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매수가 매도로 바뀌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선물 매도가 이게 환매수로 돼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이 구도로 가겠죠. 네. 근데 이게 로로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삼성전자 매수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사, 3월물 매도 포지션이 청산하면서 6월물 매도 포지션으로 음. 새롭게 합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결제가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미결제가 55만 개로 시작해요. 네. 그러면 올라가는 에너지를 그 22만 개보다 적게 보겠습니다. 음. 요게 이번 시장의 해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음. 그 타이밍이 3월 10일, 3월 10일, 3월 10일날 엔솔이 그 들어갈 때, 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저는 삼성전자 종합주가 지수 상승 때 삼성전자 마이너스, SK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그데 그렇죠. 제일 강한 거는 삼성전자 상승, SK 하이닉스 상승. 여기에 이제 엔솔 들으면 삼성전자, 엔솔, SK 하이닉스가 두, 세 개가 다 플러스 때가 최고의 강한. 그럼 지수가 가는 거죠. 그러면 한 네. 50에서 70포인트 음. 간다는 얘기예요근데세 개가 다마이너스예요 네. 그럼 이제는 4, 4 50포인트 빠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이 경로가 어떻게 구조화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부터 6월 물을 들여다 보십시오. 네. 3월 물은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줄어들기가 본격화 될 텐데 네. 6월 물이 얼마의 속도로 증가하느냐 아하. 오늘 딱 지금 오기 전에 만개 정도더라고요 참고가 음. 이게 22만 개까지 얼마의 속도 커지냐 25만 개까지 커지냐 음. 이게 이제 3월 물을 많이 청산하느냐 롤업하느냐 여기에서 어, 삼성전자를 추세로 계속 매수 흔들어서 갖고 가느냐, 요번에한 거를 청산시키냐 이거가 결정이 될 거예요. 로로버가 많다면, 로로버 한다면 많이 가기는 좀 힘들고. 로로버 한다면 그이 7만 개 음. 포지션이 왜냐하면 선물 눌렀던 네, 거거든요. 네, 네. 이게 풀어지면서 환매 수태서 이게 많을수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음. 딱 이. 370, 그러니까 음. 400과 350이라면 50%딱 반이 얼마죠? 음. 25포인트 아닙니까? 375 에요. 이게 그렇죠. 종합주까지 지수 환산 지수가 2800에서 음. 820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청산할수록 자동으로 회복력을 두는데 떨어진 게 반. 아직까지 9월 유월 물로 더 끌고 갈래 하면 이건 또 뭔가 상황 이벤트나 뭔가 그렇죠. 또 엮였다는 거겠죠. 청산을 거꾸로 많이 하면 청산이 되면? 많이 청산되면 이제 좀 털고 간다. 새로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음. 가장 좋은 방법이 청산을 시키면서 음. 신규 매수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요 그러면 정말로. 정말로 강하죠 확실한 시그널. 예. 그럴 네. 때는 또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이 그림. 이거 잘안 보이지만 이 미결제 약정이 어, 지수 상승 때 증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선물 쌍그이 매수가 돼야 돼. 아. 그러면 청산되는 걸 커버하고 신규 매수 들어오면서 이장 에너지가 커요. 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물 매수 들어와요. 그런데 미결자가 안 늘어요. 음. 그럼 이건 청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별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5일 동안에 100포인트를 여기서 올려주느냐. 음. 지수 1 0 0포인트야 2800선. 그게 저는 오늘부터 카운팅이 됐다. 음. 이 5일 남겨놓고 카운팅이 딱 됐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 카운팅을 삼전자 엔소. 그래서 59만 8천 원, 60만 원 치자고요. 2천 원 빼고. 그리고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뺐습니다. 그것도 4등분 하죠. 그럼 반이 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50만 원. 음. 반에 반은 45만 원. 그러면 40, 25%능사 45만 원, 50만 원, 55만 원. 음. 그래서 엔솔 상장하고 나서 이게 50에서 55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땡겼단 다 얘기거든요. 음. 그럴 때 같이 땡기면 이건 2800은 없습니다. 음. 근데 엔솔 땡겨요. 근데 삼성전자 죽여요. 그럼 그만큼 깎아 먹어야죠. 음. 요렇게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 요런 카운팅을 시장을 읽을 때.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예측 불가능성의 그렇죠. 노이즈입니다. 네. 음. 또 요번에 파월 의장 얘기하면서 50BP 할 거냐 25BP 할 거냐 분명히 또 말장난할 것 같고 시장에 음. 또 우리를 현혹시킬 것 같고 네. 그러면 그거보다 비트코인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세 가지가 같은 방향가나 네. 음. 아니면 시소를 하냐 네. 이런 걸 읽어내는 게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미결제 약정에 이제 유월물의 그 미결제입니다. 네. 미결제가 얼마의 속도로 증가하고 그때 삼성전자, SK, Nsol이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 음. 롱숏으로 가느냐 여기서 시장에 판단하겠고. 가장 나쁜 쪽이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샘플링 하겠습니다. LG와 네. 현대차 기아. 이요세 네. 가지가 더 이상 안 빠져 줘야 돼요. 하단을 잡아 주는지만 음. 보십시오. 그래서 17만 원대 현대차 지금 뭐 러시아 제재 때문에 뭔가 뭐4천0 0 5 0 0 손해 본다. 이런 뉴스가 나와들라도더 이상 안 빠지면서 오히려 20만 원까지 스위칭되면 여기서 그럼 플러스 알파를 해 줘세요. 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같이 읽어내시면 시장을 읽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판단합니다. 3월이 시작이 됐고, 3월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시기이기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편입, 그 다음에 만기도 있고요, 동시 만기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이건 크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 미결제 약정에서, 6월 물, 네, 미결제 약정에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표님, 그리고 요즘, 바닥이 온 거냐, 바닥을 좀본 거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건 역시 해답은 여기서 찾을 수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같은 음. 방향. 그러니까 음. 이걸 매크로 접근하면 부정적 시각인 서 부정적만 뽑을 수, 이 그렇죠. 시까지 뽑을 수 있어요. <laughs> 긍정적으로 보면 또 긍정적까지 20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그 표적을 없애라그럽니다 음. 그냥 우크라이나도 잊어버려. FOMC도 잊어버려. 뭐 타켓을 그 타켓에 우리가 보게끔 만드는 거에다 제외시켜 음. 놓고 네. 다른 거를 보라는 게 아까 비트코인 보라는 거 음. 그러면 저는 이제 가장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만든 거를 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거? 제일 많이 빠진 거 아하. 수소 쪽자 하나 솔루션 한번 보시죠 네. 이 (45도) 각도로 주구장창 빠졌어요 저는 요게 (4만 원대에서) 지지할 줄 알고 여기서부터 요게 일진 나이아 일진 아이 솔루스 어~ 하나 솔루션 두산 푸어셀 요런 것들입니다 네. 근데 더 빠졌어요 그쵸. 요새 하는 거는 더 삽니다. 사람들은 들어 올립니다. 네. 여기서 산 거를 더 떨어지면 네. 손절하려고 그러는데 네. <laughs> 그 바로 자꾸 좀 바꿔보세요. 머리 구조를 더 사든지 기다려라. 음. 그래놓고 언제 대응하냐면 이 떨어진 거의 반 정도라든지 역별이 정별 됐을 때.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순식간에 60%에서 잘하면 100%짜리도 나옵니다. 아. 순식간에요. 왜냐하면. 아까 에코프로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50%에서 그렇죠. 60%짜리가 나옵니다. 네. 비슷해요. 음. 많이 빠진 것만큼 작용 반작용이 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세가려면 이제 실적 단이라든지 뭐 수소 펀드라든지 뭔가 정책적으로 또연결되어야 되는 게 나오야 되는데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 봅니다. 하나솔루션 얘네들 데이터를 보면요, 다 1월 27일, 28일 다 저점이에요. 음. 엔솔 상장이. 상장. 그날이 진짜 대한민국 증시에서 역사적인 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년 역사적... 흘러도. 아니, 그러니까 어. 욕을 무지 먹어야 되는 날입니다. 아니, LG화학, 하나화을통가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네. 역사적인. 네. 그러면서 딴 거를 다 박앤세일에서 투매를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음... 이게 나중에 보면 1년 딱 지나 놓고 보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저는 이런 얘기들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도 털린 걸저 해외에서는 누가 무지 마지비권들을 모아놨다라고 음.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수소나 요새 최근에 올라가는 물류나 음. 네. 그다음에 대우조선양 대우조선양도 지금 이 시간 동안서 2만 천원대 사자, 사자 그렇죠. 앞으로 수주시죠 이게 1만8천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음. 사람들 시각이 1만8천원에 손절하고 딴거 하려고 그래요. 아니, 2만 천 원짜리, 만팔천 원 하면 감사합니다. 더사도거나 기다렸다가 오히려 3만 원올 때까지 제가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네. 대우조선 해양은 제일 빨라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천연가스, 독일에 또 그래서 신재생에서 요새는 뭐뭐 뭐뭐 풍력도 뭐 가고 태양광도 가고 네. 조선도 가지 않습니까 오늘 딱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이 2만 8,000원까지 왔더라고요 그 어느새 맞아요 마감은 27,500원에 했는데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음. 이 하나솔루션을 네. 전 이럴 때 61.8과 100을 잡습니다 이런 음. 종목들은 그럼 61.8이 얼마냐면 요게 제가 4만 7천원 정도 4만 7천원 그러면 이게 아까 그래프를 보면 요요요 요, 요 떨어질 때 A B C라고 하면 요 B의 고점 정도 나와요 음. 이 라인 45,000원과 7,000원이 저는 의미 있는 1차 고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오면 여기서 또 바로 갈 건지 눌렀다 갈 건지만 고민, 고민하자고요. 그럴 때 저는 고가저가의 딱 중심 값을 딱 봅니다. 음, 중간. 네. 귀신같이 고게 45,000원. <laughs>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 40에서 50% 에너지거든요. 그다고 떨어진 거에 7, 8분 응선까지 이게 굉장히 주도주로 강한 에너지입니다. 네. 이게 60에서 70% 올라야 돼요. 음. 그럼 이번에 대반등 에너지 갖고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어떤 장이냐면 대형주는 2600과 지금 현재로는 2100 포인트씩 올리자고요. 그렇죠. 2600, 2700, 2800. 음. 그래서 2600과 2 8 0 0에 갇혔어요. 네. 갇혀 있는데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난다. 종목으로 IT나 IT대로 뭐 음. 철형 가스는 천형 가스대로 리오프닝은 리오프닝대로 이 높낮이가 다르면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중소형 단에서맨 처음에는 여기가 칩셋 미디어 코리아서 키트이요 땀을 보내더니 그다음 타자가 주성 엔진이네 네, 주성 음. 엔진이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냐 네. 요런 거를 같이 찾아내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나 음. 이걸 또 리오프닝으로 치면 아니면 또 조선 주면 대우조선의 양이 이렇게 갔어요 음. 그러면 나는 다음 타자는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음.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음.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또 흠이 먼저 갔어요. 그러면 다음은 페오션 흥아해운, 뭐 이런 것들 순환. 그거를 어, 예전에는 플랜 B 뭐 전략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는데 좀잘 나가는 전망이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이 뒷받침이 돼 주는 업종 중에서 못간 것들을 잡아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초보자용 아니에요. 음. 약간 뭔가 좀시장에그 물주기가 이렇게 군집화 현상을 감을 아시는 분들인데 음. 그래서 제가 it를 갖고 한번 이렇게 뿌려봤어 이게 11월 19일 날되어있답니 네. 19일 날 한번 나스닥이 친구 좀막 돌파하고 그래서 it 10월 13일 날 저점 찍고 뿌려봤어요. 네. 이때 칩셋 미디어가 74%. 그 12,000원 짜리가 21,000원 까지 움직였고, DBI 택이 49,000원 짜리가 79,000원 까지 갔고, 네. LG 이노텍이 이때 18만원 짜리가 29만원 까지 갔어요. 음...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10만원 더 갔습니다. 39만원. 1월달. 칩셋 미디어는 6,000원 더 갔어요. 27,000원. 네. DBI 택은 여기서 6,000원 더 갔어요. 79,000원.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뿌려 이렇게 보면 어떤 건더 가고, 어떤 거는 올랐다가 제자리 위치하고 요 요거를 12월 13일로 딱 봐요. 그러면 거의 한달 정도 그렇죠. 지난 거 아닙니까? 네. 이때쯤 되면 칩세 미드는 2 0 0 0 원. 음.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트가 여기 딱 보시면 2만 4, 5 0 원. 얘가 3만 3 0 원까지 가는. 음. 얘가 혼자 딱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DBI텍에 여기 보시면 7만 9 0 원. 그러다 조종 조종 눌림 먹주고 또 가고. 요 네. 때가 LG 노텍이 32만 원입니다. 음. 여기서 7만 원을 더 보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강한 게 계속 더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단 종목 보시면 현대차, LG 전자, 음. 그 다음에 또뭐 부품 단에 몹뭐 올랐다가 고대로 다시 접점 깬 거예요. 음. 제가 이장에 가려면 전차군단이 쌍끌이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부품 단에서 일부 종목만 특화돼서 음. 가고. 다른 부품단도 다른 척하다 다시 직전 저점 오고 쎈 것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트의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1월 15일 기준은 이제 고점 찍은 건데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갔다 7만 점 제자리 위치 대장이 이 모양이에요. 지금도 네, 네. 계속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네.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답답하니까 그래 대장주니까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니까 같이 하겠죠, 맥락을.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은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안 망해. 이거를 <laughs> 계속 넣어둔 우리 같이 가는 우리 동학개미분들도 그렇고. 답답해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이거를 8만 전자 뚫고 갈수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물어보시죠. 부자 뛰는 <laughs> 날. 그 법률 리스크 제거해야 될것 같고 음. 지금 이런 장이 7만 원 8만 원이 앞으로도 1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 매일 303을 양매수 집어넣는 이유가 위킬로 옵션으로 여러분들은 이 꼬리에 삼성전자 500원이 네. 어떤 때는 이 시간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 원집어넣은 거를 최고 1,000에서 2,000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1억을 투자했어요. 네. 7만 원에 귀신같이 사서 8만 원 가신 분이 최고의 수익인데, 그렇죠. 중간 평균값으로 계산하자고요. 7만 5천, 5천 원. 원. 네. 그러면 이거 뭐? <laughs> 몇 프로예요 음. 깨져도 몇 프로예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꼬리 변동성만 극심하게 음. 하고 여기서 20가지 종목을 또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 보낼 때 다른 거를 더 죽여버려요 네. 이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완전히 치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꼬리 음. 변동성 때문에 이게 방향성을 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왜 중요하냐면 하 10일 전에 그동안 롱쇼스만 가능했잖아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나 음. 그걸 보겠고 네. 그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네네. 제가 10월 13일 2,900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2,581월 27일 더 급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와봤자 아직 이거 회복 못했어요, 이 정도에. 그런데 이때 떨어진 거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한국선제, 신풍제와 요새 이런 것들 많이 떨어는 거 급등시켜 버립니다. 음. 그리고 그동안 10월 말 급등시켰던 것 중에 또비덴트나 다나리나 뭐열 위메이드 이런 것들 1월 말까지 박살을 더 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에너지가 났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10월 13일부터 IT 쪽에 음. 순환 그것도 100, IT만 100개 잡는다면 20%만 음. 80%는 손해보게 만드는 그 다음에 1월 27일부터 리오프닝, 리오프닝. 네. 이런 종목들도 흠 대우조선에 몇 가지 핵심되는 종목들만 수익주지 전반적으로 끌고 가질 않아요 전부 다 가는 건 아니다 예. 음. 그 다음이 2월달 중순부터는 에너지 네. 전쟁 우크라이나 관련된 네. 천연가스나 네네. 뭐 조선주나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차별화 이게 종목 샘플링으로 보시면 요게 10월 13일 기준으로 오늘까지가 올라간 게 원전, 한전기술, l g 노텍 방산, 엘아이즈 넥슨, d b 아이트 엑스카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200짜리가 20에서 70%까지 좋거든요. 11월, 1월 27일부터는 이게 엔솔 상장 시점일 때는 신풍제약, 대우조선해양, 펜오션, CS윈드 리오프닝하고 조선주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흠 흠도 보이고 2월 15일 기준으로 딱 보면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 풍력 그 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중고원 중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음. 이런 것들이 보여요. 마디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음. 여기서 결론이 2대8, 3대7자 시장이에요. 지수는 갇치게 하고 음. 짐 빠지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압축된 종목만 가는데 이것도 아까 순차적으로 순환시키는 자 음.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어떤 거를 세개잘 찍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거예요. 같은 IT든 같은 리오분닝이든 같은 뭐 부품단에도 세계를 내가 하나 갖고는 집중, 그러니까 분산을 한세개 다섯 개 찍잖아요. 네, 네. 한 쪽은 더 떨어져요. 어떤 거 잘못 찍으면. 그런데 세개잘 찍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 찍으신 분이 지금 주성엔지리언, 코리아 서키트, 심텍이든 LG노택 가면 이보다 좋은 자리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거를 서울반도체 KH바텍 a d t 크루 l BHA 신저점 보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죠. 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뭘 찍느냐에 따라 종목장인데도 근데 그 2,000개 중에 내가 잘 찍을 자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세개를 그러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네. 떨어지는 거를 세번 나눠서 사는 거예요. 음. 지금 같은 장에. 올라가는 거는 세 번에 나눠서 팔고 그러면서 점을 맞지 생각하지 말고 영역을 정해서 그리고 집중 투자해야 돼요. 떨어진 세 개나 다섯 개 찍어 갖고 이 중에서 두, 한두 개가 올라가면 운빨 깃발 와 땡큐 그거 잘 챙겨 갖고 밑에 단에 있는 것들 압축해서 얘가 언제쯤 다시 상승할까. 네. 그걸 또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주기가 어떤 거는 1개월 어떤 건 3개월 어떤 건 6개월 될수 있습니다. 음.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장 같아요. 분산 매수, 분산에서 매도하고. 근데 분산 네. 매수, 분산 분, 매도가 분할. 네. 0 개는 넘기지 마시자고요. 음. 한세 개에서 8개 정도 해갖고. 종목 수를. 예. 네. 그러면 음. 같은 섹터에서 아이템은 이건 집중 투자고. 네. 그 다음에 어, 리오프닝에서 몇 개. 그 다음에 뭐 물류나 이런 데서몇 개. 그러면 두 개, 두 개, 두개 하면 이게 여섯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음. 상박기를 보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음. 지금 장은 그런 장이지, 어, 이거 백화점은 늘려놔도 오히려 올라가는 걸 떨어지는 개수가 많아갖고다 깎아먹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 구자가 커지지 않는 장이죠. 그러게요. 지금 어느새, 아, 어떡하죠. 시장 너무 힘든데요. 시장이 왜 이러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1분기가 다가게 생겼거든요, 대표님. 저는 1분기만 아니라 음. 금년이 다가오면 그거 골치였거든요. <laughs> 2022년이 그 공포의 박스피. 전에 7년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음. 이게 금년만이래도좀 상반기 안에 3천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럼 삼성전자 8만 전자 가져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3월 10일부터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망 6월 몇가 요 구간에 삼성전자 엔솔 에스카이스가 삼각형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래고 음. 이것도 시소예요. 그러면 박스피. 음. 그러면 여전히 종목 잘 잡기. 그러면 또짐 빠지는 장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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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연하죠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다못 가진 않죠 어떤 것들은 당연히 잘 갑니다만 지수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사람 진을 빠지게 하는 상황에서 대장주들이 이렇다 할 힘을 못써 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순환돼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좀 세계 정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역으로 잡으면 고점에서 잡거나 내가 잡았더니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정리하긴 조금 이릅니다만, 한 15분간 요 얘기를 해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은 눈여겨보고, 분할로 좀 들어가보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건지, 요런 부분들. 저는, 네. 업종, 업황은 대충, 뭐, 아. 리오프닝 물류 뭐 음. I T 네.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 굳이 굳이 나오지만 음, 음. 거기에 가장 큰 근간의 차이가 실적 같아요. 음. 금리 인상하더라도 비용 까먹고 뭐 인플레이션 물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신용 그 실적이 증가하는 만큼 매출이 더 커지는 기업들은 이 혹독한 이 에너지를 뚫고서 가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음, 음. 그런 종목들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다갔어요 음. 정비.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도 지금 보면 전 먹을 거 없다고 봐요.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미 급등한 종목은 놓치셨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 반대를 보세요. 45도 각도로 우하향 종목들 중에 이제 어느 서부터 밑에서 꼬리를 딱 들어요. 음. 들어는데 오 초기에 이미 30%나 50% 오른 다음에 보지 마시고, 네. 한 10%단 안에서 음.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리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네. 이걸 찾아내는 샘플링이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거기서 그 이벤트의 연상작용이 나와요. 네. 어떤 연상작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리오픈이라고 한정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조선이나 흠이나 이런 선도주 1, 2, 3등이 딱 나와요. 음. 그러면 후발주를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걸 샘플링을 딱할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요 그럼 나는 오히려 아난티 음. 현대로템 그 다음에 건설주에서 수주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네. 그 다음에 중동지역과 연관된 종목들 중에 또 하나 그 앞으로 천연가스나 이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되고 노이즈가 될때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을 다 샘플링을 해놔요 음. 많이 빠진 것 중에 그거는 다 역별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역별 중에 뭔가 밀집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초기에 딱 집어내면 음. 이게 어느 순간에 대우 조선의 양 같이 되고 흠같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뭘까요? 기업을 준비해서 빅데이터를 샘플링을 매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작업이 미리 들어가지 않는 한 요새 같은 장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력이 대표님도 주식이 38년, 39년? 올해로 이제 39년 되신 건가요? 그렇죠. 이 시장이 힘든 장인가요? 39년의 경력, 그 역사 중에서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건방지다 그러는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92년에서 95년이었고 어. 그 다음에 2008년, 9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글로벌. 예,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어, 그냥 덤덤해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 확률이 내가 딱 보니까 저 어, 전체 포트에 30%만 수익이 나더라고요. 음. 70%는 물려있어요. 근데 물려있는 거왜 덤덤하냐. 제가 첫 번째 할수 있는 거 매일 300만 원 넣어 갖고 어떤 때이 변동성이 클수록 네네. 2019년도에 옵션 위클리가 들어왔는데 최근 한달만고 화려한 적이 없었어요. 음... 그래갖고 그 300만이 어떨 때는 1000대고 1500대니까 해치가, 네, 해치가 되는. 해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있는 거를 계속 삽니다. 음.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게 일진 다이아, 일진 음. 하이솔루스 현대, 로데 이런 것들을 파생해서 나온 수익은 계속 모아요. 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음흠. 그런 게 뒷받침이 되니까 그냥 담담하게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이 안 되시면 제가 수면제로 중시라고 그러거든요. <laughs> 갖고 계신 그 대부분 종목들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나 네. 제2의 코리아서킷이나 네. 이런 것 같이 바닥에서 순식간에 60에서 100% 가는 에너지가 나올 때 그때가 언젠지는 시작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보다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음. 그걸 기다리시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다린 동안에 오히려 뭐 파생은 선수형이니까 음. 안 되세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laughs> 부회라도 그래서 매일 50만원, 100만원 뭐 교수님 되시면 강의를 더 뛰시든지 <laughs> 뭐 이렇게 해서 과외를 그 옆을, 하시든지 네. <laughs> 그래갖고 100만원을 그 시드머니 100만원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세가 됩니다. 음. 100, 100, 100 넣어갖고 매달 그 종목을 더 사보세요. 그러면 어떤 직관이 오냐면 어, 이건 여기가 진짜 바닥인 것 같네. 벌써 스스로 느껴지고 음. 그 다음에 반등이 올때 처음 파동해서 물린 거는 원체 많 빠져서 대응 못 해요. 그럼 밑에서 산 것만 팔아 갖고 음. 조절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와요. 음. 이런 그리고 시가 총액은 그 변동성이 지금 같은 장에는 안 나와요. 귀신같이 샀어도 10% 먹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시가 장위 종목들은 이 롱수제 네. 이용당하고 중소형주 중에 내가 산 것보다 더 많이 빠진 것들 네. 이런 것들에서 갑자기 그 떨어진 게반 올라가면 어떤 건따버리 가버려요. 음흠. 그런 종목들을 조절하는 장으로 이 뭐랄까 고난의 길을 흘려 보내시는 게 어떻겠나? 네. 저는 그게 상반기 시장이 가장 최적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음, 지금 같이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님께서 대표님 물좀 드시라고 너무 열변을 이제 하시니까 걱정을 해주시네요.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진짜 그쵸? 아, 이시작은 힘든 시작이 아니다 또 어, 경험상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그림을 뽑아갖고 한번 그 모니터 옆에 딱 집어넣어 주시죠 이 그림 지금 네. 보여주신 이 그림 예, 네. 네. 내가 네. 샀는데 더 빠져요 샀는데 더 빠진다 제일, 그러면 이걸 끊어갖고 딴거할 생각하는 장이 아닙니다 사는데 더 빠지는 건 정말 너무 흔한 일인데.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사면 지, 빠진다. 지금 자장이 뭐, 네. 제가 3대7, 2대8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끊어 갖고 평가 손한데땅딴거 가면 또 평가 손절해야 음, 음. 돼요. 그럼 2중 손절, 3중 손절 다면요. 그렇죠. 구자가 녹아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가 손 상태로 주무세요. 음. 그러다가 이, 이 종목이 갑자기 이 떨어진 거에 반 정도가 오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 그러니까 섣불리 손절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그, 그런 기업인가를 두어보자. 들여다보는 게 나아요. 음. 그러면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때이게 종목당 60에서 100도 갈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내가 산단가라도 그때 조절하시라고요. 음. 그러면 이때 마인드는 천주를 천백주 만든다. 네. 여러분들이 산단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좀 늘리란 늘린다. 말이에요. 변동성. 네, 이와 네. 같은 불확실성에는 이용해서. 물량이 네. 쉽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천주를, 목표를 뭐, 이천주 만든다는 건 선수니까 음. 먼저 20%만 늘려보세요. 음. 이게 착각하시는 분이에요. 물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음. 천주를 갖고 떨어지다가 오르는 파동을 이용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요번에 그 대우조선의 양도 2만 7천원, ,000원, 8천원대 팔아 갖고 2만 5천원대 하면 물량이 천주 팔았다면 천, 한 7, 80주가 됩니다. 그렇죠. 어. 그, 그 같은 돈 갖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주 그대로예요. 그런데 음. 이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용하여서 천백주, 천이백주, 천삼백주 그러면 주식으로 배당 받는 느낌? 음.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그러면서 이 기업의 어 뭔가 실적이나 분기적 그 보고서를 써보라 그래요. 내가 마음을 다 실을 때는 저는 어떤 때는 뭐 다른 거뭐 운동하는 산책하지만 어 제가 제작 키울 때는. 3년이나 5년짜리 사업 보고서 그 깨알 같은 거를 손으로 쓰게 해요. 수작업. 수작업. 네. 아니야.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해요. <laughs> 너는 갔다 해서 연준이의 단어 바꾸는 거는 계속 들으면서. 근데 옛날에 공부할 때도 보면 확실히 이렇게 쓰면은 이 노동이 머리로 이상하게 더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왜또 중요하냐면 네. 얘네들이 문구 바꾸는 게 음, 나빠요. 그렇죠. 음. 아니, 이건 전문데인데 이건 바꿨는데왜 바꿨지? 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스스로 깨척해서 미리의 선제적인 대응 감각이 나와요. 네. 어 얘네들이 이거 왜 바꿨지? 왜 주주가 음. 바뀌었지? 전환사채 단가가 이렇게 리피싱됐네 등등등등 대주주가 몰래 살짝 바뀌기도 하고 뭔가 담보 대출 받기도 하고 별 음.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써다보면 미리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어, 내가 샀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전량을 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올때 일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을 줄때 다시 사서 뭔가 그 그걸 물량을 늘리는 그러니까, 기회로 그러니까, 삼자. 예, 그거를 수량을 3, 5, 7로 합니다. 저는. 그걸 물타기하고는 좀 다른,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떨어지다 네, 오를 때 그렇죠. 내가 너무 높게 샀어요. 음, 음. 그러면 반 정도가 일부를, 쉽지 않아요. 그럼 네. 30% 천지에 네, 300주 갖고 네. 그 다음에 어,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10% 안에 음. 줄었어요. 그럼 5 0내70% 갖고 돌려요. 음.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럼 70에서 100을 돌려요. 버려 음. 거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락한 진폭, 대반등 에너지, 네. 이 기업의 시가총액 사이즈, 음. 그 다음에 약간 실적 단위 어떻게 되냐, 우상향이냐 줄어드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도 음. 그리고 이게 약간 모멘텀 플레이의 이벤트에 강한 세력주냐 음. 아니면 뭔가 업항으로 가는 그런 섹터냐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거는 절대적인 룰이 없습니다. 음.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감각을 훈련을 통해서 키우는 수밖에 음. 없습니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키우자 어려운 얘기지만 네, 그런데 그거를 음. 본인 스스로 하자면 남에 의존하지 마세요 음. 그럼 본인 스스로가 늘어납니다 그럼 대처 능력도 늘어나요 음. 그러면 이런 변동성에도 이 공포가 와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견디고 그런 전략을 쓰려면 레버리지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 정도에서 아니 이 전략은 레버리지스면 음. 그렇죠. 아웃되세요 레버리지 전략으로는 어, 여러분들 이런 난관을 네. 극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음. 레버리지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그걸 또 강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 있어서 저희가 한 주를 못뵐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신난다. <웃음> <웃음> 시네요. <웃음> 2주 만에 2주에? 이제 네, 뵐 건데 진짜 요즘은 워낙 글로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터져서 2주 안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도 2주 지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또 드리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여러분들 숙제, 오늘 숙제를 해 <laughs> 어떤 이벤트가 나오든 간에 이,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네. 30개만 샘플링 하시죠. 음. 그래서 요게 요그 수치가 30개는 상위 그냥 30 종목이에요. 예, 1등부터 22에? 30등 음, 네. 순서가 어떻게 바뀌고 아하. 요게 9월 9일날 9월 만기일 때의 시가상위 30개 종목에 위치입니다. 이때 75,000원 에스케이스 네. 어, 10만 원이 가격 이때가 LG 화학이 74만 원 아. 20만 원이나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예, 이런 거 어. 요게 12월 9일날에 시가상위 30개입니다. 요게 이, 그 유명한 1월 2 7일날에 시가상이. 때 보면 네. 삼성전자 7만 천 네. 원. 그 다음에 여기 LG화기 60 이때도 61만 원이에요. 지금 아. 얼마나 끔찍하게 빠지는지. 기아가 7만 9천 원인데 지금 음. 오늘 딱 보니까 7만 2천 원이에요. 요거를 5일씩 찍어보세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포트도 5일씩 찍어서 그 중심값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나. 매트릭스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격자 모델에 대한 네. 이거가 찰리 민거옹 워렌 버펫의 파트너이신 음. 찰리 민거옹이 개발하신 겁니다. 네. 시장 근본 시장 한테 물어보면서 여기서 뭔가 변화가 미세한 변화가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초기에 민감한 변화가 큰 음. 변화를 준다. 네. 그래서 전체를 잡고 보지 말고 음. 부분에서 찾아라는 거거든요. 부분에서 압축해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해서 지금 뭐 종합주까지 예측하고 뭘뭐 이런 분들이 제일 지금 당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싸울 대상을 압축해서 네. 이렇게 수치의 변화를 해서 이게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수급이 증가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걸 보시다 보면 패턴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집중할 대상과 자금 배역 그러면 아 이거는 좀 길게 할것 같으니까 이걸 팔아서 열로 좀 집중하자 이런 마인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죠. 2주 동안 저도 한번 같이 해서 어, 3월 9일 이제 다음 다음 주 하면 이제 대선의 결과도 나올 거고 그러게요. 네. 그때쯤 되면 아 그때까지 오든 빨리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돼서 네뭐 네. 시장 때문인 것도 있지만. 평화를 다 모두가 되찾기를 바라면서 이제 2주 뒤에 뵐 테니까 5일 말씀해 주셨으니까 5일 5일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다다음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승주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